제국 앞에서 그대를 기다리다 노란 늦가을 낙엽과 감성을 느끼게 하는 요즘인데요. 쓸쓸하긴 하지만 즐거운 연말이 다가오기 때문에 반가운 때가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네, 하지만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면서 일상 회복이 중단될지 모를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처럼 어렵게 시작한 일상 회복의 여정이 여기에서 멈추기를 바라는 이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연말 사적 모임과 다중 이용 시설 이용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마스크 착용과 방역 수칙 준수로 예정된 일상 회복을 지켜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힘차게 시작합니다. 19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대구가 47명, 경북이 49명입니다. 대구에서는 소규모 집단 감염 사례가 이어지며 남구 복지회관 관련으로 5명이 추가됐고 북구 지 모임 관련으로 4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달서구 어린이집 관련 확진자는 5명으로 지난 16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접촉자 검사에서 4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경북에서는 경산 지역 학교와 관련해 17명이 확진됐고 영주에서는 확진자와 접촉한 3명이 확진됐습니다. 특히 영주에서는 0시 기준 집계 이후 12명이 신규 확진됐습니다. 이 가운데 11명이 가흥동 소재 학원발 확진자로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발생한 4개 초등학교에 이동선별검사소를 설치하고 전수검사에 들어갔습니다. 목욕탕 시설이 없던 의성 동부권역에 처음으로 군 직영 목욕탕이 문을 열었습니다. 대중 목욕탕과 함께 체육관도 들어서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하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목욕탕이 없던 마을에 처음으로 대중 목욕탕이 생겼습니다. 목욕탕을 한번 가려면 40분 넘게 읍내로 나가야만 했던 주민들이 크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거의 40분 이 정도로 자가로 이용해도 그 정도로 걸려서 목욕을 했는데 너무 불편했는데 여기 가까운 데 있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오게 돼요. 요즘에는 조용한 철이 돼가지고 또 좀 피로도 풀리고 너무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이 따뜻한 물에 하니까 너무 좋아요. 의성군 가읍면에 군 직영 목욕탕이 문을 열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개장을 미뤄오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서 이달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일반 목욕탕보다 이용료가 저렴한 데다 최신 시설을 갖춰 인근 지역 주민들도 원정으로 올 정도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가음, 춘산, 금성의 지역 주민들께서 그동안에 목욕탕이 없어서 많이 불편했습니다. 이제 좋은 시설로 목욕탕을 만들었습니다. 많이 또 이용해 주시고요. 목욕탕과 더불어서 옆에 또 체육관도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오셔서 또 운동도 하시고 목욕도 하시고 또 앞으로 우리 음식점까지 이렇게 설치가 되면 우리 합계 복합시설로서 또 많이 활용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의성군은 목욕탕과 체육관 건립에 이어 인근 부지에 드론 시험장과 주민복지센터를 조성하는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해 낙후된 지역의 거점 기능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식사하셨습니까? 올해 쌀 생산량이 지난 2015년 이후 6년 만에 늘어났다는 소식입니다.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올해 쌀 생산량은 388만 2천 톤으로 350만 7천 톤이었던 지난해에 비해서 10% 가까이 증가했는데요. 올해 재배 면적도 늘고 또 날씨도 좋아서 쌀 생산량이 늘어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풍년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농민들의 근심은 더 깊어졌다고 하죠.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쌀 소비량 때문입니다. 지난해 우리 국민 한 사람당 연간 쌀 소비량은 57.7kg. 하루에 겨우 쌀밥 한 공기를 먹는 수준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학교 등에서 집단 급식이 줄어든 데다가 1인 가구가 늘면서 쌀밥 먹는 사람이 갈수록 감소한다는 분석입니다. 이렇게 곳간은 넘쳐나는데 쌀값은 갈수록 떨어지는 상황. 농민들은 식량 안보 차원에서 쌀을 비축함과 동시에 농민들의 소득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얼른 상태에서 조금 조정 상태인데
지금 시장을 이렇게 정부에서 뭐 물가를 잡으려는 측면에서 뭐 이런 쌀을 가지고 지금 쌀이 비싸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농민들은 그게 불만입니다. 농민들도 어느 정도 소득 보장이 돼야 삶을 영위를 하는데 물가가 조금만 들썩이면은 농산물을 가지고 물가를 잡으려고 하는 자체가 발상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자 천하지 대본. 예로부터 농업은 국가 유지의 근간으로 불렸죠. 풍년에도 웃지 못하는 농민들을 위해서 정부는 쌀값 안정에 신경을 쓰고 우리 국민들은 쌀 소비를 늘려 나가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예비 창업자와 스타트업 기업을 지원하고 창업 문화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청년 창업 축제 베타 페스티벌이 안동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축제는 창업 특강과 아이디어 경진 대회, 스타트업 제품 전시, 그리고 기업 투자 상담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앞으로 청년 창업가와 또 대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주도하는 스타트업 축제로 성장하기를 기대하면서 안동시가 추진하고 있는 안동형 일자리 모델 사업, 이것을 마중물로 해서 청년 창업에 지속 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동시는 10년간 1,000억 원을 투입해 창업기업과 지역기업을 지원하고 지역대학이 전문 인력을 육성해 기업체와 연계하는 안동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농업과 기후 변화 등 농업 환경의 다양한 변화를 시험하고 교육하는 신농업 혁신타운이 경주 내남면에 조성됩니다. 경주시는 지난 2016년 기본계획 수립 이후 5년 만에 착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오는 2023년까지 사업비 271억 원을 투입해 부지 21만여 제곱미터에 스마트 농업 교육센터와 테스트베드 교육장, 농업 테마공원 등을 만들 계획입니다. 또 아열대 농업관과 작물별 시험 재배 포장 등 다양한 과학 영농 실증 시험 시설을 순차적으로 조성합니다. 우리 경주 지역의 기후와 토양에 맞는 특화 작목을 개발해내고 또 농업 생산과 가공에 있어서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온 여러 가지 신기술을 도입함으로써 그야말로 경쟁력 있는 농업을 만드는데 이 혁신타운이 그 혁신의 기지로서 거점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아열대 농업관 그리고 치유농업관 그리고 청년 창농들을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임대 농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해서 경주의 미래 농업을 준비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청년 농업인이 들어옴으로써 어떤 부자 농차의 기반도 되고 경제 기반에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사료됩니다. 제8회 영천 대마기 전국 종합마술대회가 운주산 승마조련센터에서 개막했습니다. 21일까지 사흘간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말 120여 필과 선수단 400여 명이 참가해 마장마술과 장애물, 크로스컨트리 부문에서 경기를 펼칩니다. 유소년과 초보자도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권승 경기도 진행됩니다. 이번 대회는 단일 경기 시상과 함께 3일간 3경기를 합산한 성적으로 종합 시상도 이루어집니다. 올 봄에 유소년 대회를 모여가지고 이번 이 대회에 우리 시하고 서로 양해를 구해갖고 유소년들도 뛸 기회를 주자. 역량 높은 선수들이 이래 많이 와준 데 대해갖고 우리 협회에서도 아주 고무적입니다. 예, 그동안 코로나19로 지친 승마 가족들에게 활력소가 되고 지역경기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천 경마공원의 성공적인 개장과 말산업특구인 우리 시가 승마와 경마산업의 중심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지영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